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BMW입니다. BMW의 수많은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기차의 특집 전시예요. 그 특별 전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빨리 오세요. 우리가 정말 관심있게 지켜볼 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시리즈입니다. 신형 i5. 지난번에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드라이브 40M 스포츠잖아요. 이 차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차하고는 달라요. 월드 프리미어거든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드라이브 익스테리어 사운드가 있네요.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소리를 낸다는 거죠. 전기차 재미없잖아요. 전기차도 밖에서 부릉부릉부릉하는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해주는 기능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배터리 얼마나 들어가나 최대 120kWh가 들어갑니다. 주행 가는 거리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앞뒤로 모터를 하나씩 갖고 있는 사륜구동이라는 거, 이것도 차가 멋지게 안정감 있으면서 가속도 뛰어나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거죠. 외관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파워돔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거, BMW M 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라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M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BMW 신형 5시리즈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카메라 이렇게 턱하니 붙어있냐, 요거 이렇게 턱하니 열리게 돼 있냐, 아쉽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카메라에 조금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테두리가 있는데 일루미네이티드 그릴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로잉 기능을 갖고 있어요. 키드니 그릴이 빛난다는 거죠. 저게 빛나고 나면 사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까지 눈에 심하게 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BMW 5시리즈는 앞부분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이도록 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BMW의 패밀리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1시리즈나 2시리즈를 닮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좀 작은 차에서 먼저 시작됐고 5시리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는 멋집니다. 이 신형 5시리즈가 나오므로 해서 그 차들도 다시 평가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괜찮아 보입니다. 기존에 이 BMW가 하던 롱후드, 숏데크 과거의 비율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기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얼핏 봤을 땐 전기차와 가솔린차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공유를 해요. 전기차와 가솔린차를 공동으로 동시에 만들어서 밑에 공간을 항상 비워놓습니다. 전기차는 여기 배터리가 있고 가솔린은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플러그인은 여기 일부의 배터리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서 두루두루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 클라 플랫폼을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 비어 있으면 그럼 가솔린에서 약점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체가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차체가 높아진 거 약점 아니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번 5시리즈는 다른 자동차보다 훨씬 높아서 존재감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만큼 에어로다이나믹을 더 추구한 게 아니라 존재감을 더 있도록 한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 이거 전기차인지 가솔린인지 헷갈리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맞고요. 네, 이런 식으로 캡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 이거 약간 멋이 없는데요. BMW 원래 이렇게 안 돼 있고 누르면 딱딱 열리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끝나누기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요거 조금 이상해요. 5시리즈의 이 표면이 조금 더 매끈하면 좋겠는데 약간 울룩불룩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 플라스틱의 질감 최종적으로 나올 땐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겠고요. i5 e-drive 40 굉장히 멋지긴 하죠. 그리고 한번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트렁크 공간 요 안에 아마 좀 전에 BPD가 왔다 가셨는데 솔님께서 여기 들어가서 앉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죠? 들어가서 앉을 만한 공간은 아니고요. 아래쪽에 이 정도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안에서 오디오를 틀었는데 서브우퍼에서 막 붕붕붕붕 하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이 안쪽에 서브우퍼가 요쪽에 다리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요렇게 쇼핑백 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요 플라스틱이 양산용 플라스틱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프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사전 생산용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안에 봤을 때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깔끔하고 트렁크 공간도 이전에 비해서 더 커졌네요. 전동 트렁크 아주 조용하게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되고요. 이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매끈하게 보여지고 이렇게 매끈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열 수 있도록 전동식으로 만들어 놓진 않았고요. 그래도 공기 저항이 적도록 그리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쪽이죠? 제가 좀 바보 같죠? 아, 영국 사람들은 왜 거꾸로 이렇게. 오, 오디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사운드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가 ID8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ID8이었는데 ID8.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온도 조절했을 때 쉽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금 개선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바람 양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 요것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 있지 않나? 스포츠로 바꿨을 때 램프가 여기 이렇게 켜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스위치에서 뭐 디지털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고요. 이 디지털 아트와 함께 앰비언트 라이트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바뀝니다. 옆에 이렇게 쭉 들어오고 일단 밝기가 조금 어두워요. 아주 약간 차인데 i7에서는 정말 화려하거든요. 표면 자체가 i7은 울룩불룩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i5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바깥쪽이 울룩불룩한 게 아니고 안쪽이 울룩불룩해요. 그래서 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품이 아니고 확실히 느낌을 다르게 했어요.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짝에 들어오는 램프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도어를 오픈한다거나 이랬을 때 뒤쪽에 사람이 있거나 뒤쪽에 차가 다가올 때 이럴 때 경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멋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능적이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돼요. 공중에서 이렇게 제스처 컨트롤하는 거 당연히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넘기기 이런 것들 원래는 해요. 아니 이거 왜 i7처럼 잘 되진 않죠? i7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로 만든 기어 시프터, 스타트 스톱 버튼, 다이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멋지고요. 요 부분 눈부시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당연히 눈부십니다. 오히려 매력이에요. 잘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곳곳에 이게 눈에도 비치게 되죠. 근데 요거 잘 보시면 여기 프리즘처럼 돼 있잖아요. 약간 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지나치게 눈부시지 않으면서 내가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는 걸 계속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살짝은 눈을 부셔도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곳곳을 빛나게끔 만들어주는 특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여기 있고요. 지금 모양을 봐서는 둘 다 무선 충전이 될 것 같이 생겼거든요. 어쨌든 지금 두 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무선 충전은 이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시트 굉장히 감촉이 좋은데요. 이게 친환경 소재일 게 분명한데 아니 이게 어떻게 친환경 소재가 이렇게 좋지?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품질이 나빠지면 안 되죠. 최고의 품질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BMW가 아주 잘하고 있네요. i7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들었지만 발전해온 것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거 너무 i7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 i7 오너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소재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 한편으로는 안도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i5가 답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뒷좌석만 잠깐 볼게요. 꽤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잡이는 조금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네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파노라믹 선루프 아니고 글래스 루프로 바뀌었네요.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개방감이 상당히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로 이렇게 보라색 불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별도로 램프를 이렇게 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모니터를 붙일 수 있는 마운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USB 아웃은 그 모니터에다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USB가 뒤쪽에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USB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게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는 게 재밌네요. 그리고 뒤쪽에 이거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데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LCD 창인데 근데 굉장히 디스플레이처럼 멋지게 구성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따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열선도 뒷좌석에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바람이 나오는 방향 같은 거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의 인테리어의 화려함에서는 메르세스의 새로 나온 E클래스 굉장히 화려한데 그 E클래스보단 좀 덜 화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여기 보면 선스크린이 따로 있고요. 여기도 선스크린이 별도로 이렇게 수동 선스크린을 갖고 있습니다. 좁아요? 좀 좁아 보여요?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뒷좌석 엉덩이가 좀 많이 파여 있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그렇게 좁진 않은데 여유롭다라고 할 수는 없는 정도. 등받이가 이렇게 판판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앉았을 때 뭐 무릎이 닿는다거나 머리가 닿는다거나 어깨가 닿거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5시리즈의 풍부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재밌지 않습니까? 공중장치가 옆쪽 도어에서도 나오고 이쪽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뒷좌석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아주 재밌죠. BMW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컨티뉴엄 컨이 밖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뒷좌석에 별도로 트위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오디오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뒤쪽에 우퍼도 별도로 다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디오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땐 라디오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성능을 볼 수가 없네요.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아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꾸며놨네요. BMW 오너로서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아, 재밌습니다. 우리 첫 번째 풀 일렉트릭 카래요. 첫 번째 BMW 전기차 하면 i3 생각할 텐데 아니라는 거죠. 16022라고 합니다. 1972년 자동차라고 해요. 이때 당시만 해도 BMW 당연히 배터리라는 게 별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축전지를 넣어서 그걸로 달리게끔 만드는 뮌헨 올림픽 셔틀 자동차로 사용됐던 그런 자동차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기차, 시험 자동차가 아니고 실제로 사용됐던 자동차니까 그런 것이 의미 있다는 거죠. 이 전기차에 대한 열망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어졌어요. 1982년도 5252, 이건 굉장히 연비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액티브 E, 이것도 BMW 프로젝트 이노베이션으로 나중에 일렉트릭 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양산 일렉트릭 전기차라고 하네요. 320D 이피션트 다이나믹 에디션, 이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320D ED라고 팔렸는데 이것도 고연비 자동차로 이름이 높았던 자동차죠. 그리고 퍼스트 매스 프로덕션 비클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매스는 아니었고 이거부터가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차라고 해요. i3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이때 당시 정말 혁신이었습니다. 뒤쪽 문이 거꾸로 열리고 포치도어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 안에 보면 카본으로 전체를 만들었어요. 이 당시 이후에 나온 차들도 카본으로 가득 찬 자동차들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2014년에 또 하이브리드 슈퍼카라고 i8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i3, i8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같은 해에 들어왔죠.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 차를 뭐가 좋다 그러냐 라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다시 평가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BMW 최초로 문이 위로 열리고 BMW 최초로 미드십이에요. 그리고 BMW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갖고서 달렸던 자동차입니다. 정말 멋진 자동차죠. 지금 봐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중고가가 막 치솟은 그런 자동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차는 슈퍼카가 아닙니다. 생긴 건 람보르기니 같지만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친환경적이면서 슈퍼카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아주 잘 만든 자동차, 시대를 앞서간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앞서간 자동차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BMW i4입니다. 이제 현대적인 자동차, 실제로 팔고 있는 자동차로 넘어왔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한국 타이어네요. 한국 타이어에 빛나는 BMW입니다. BMW도 발전했지만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들도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BMW iX가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오늘의 주인공 BMW i7입니다. 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럭셔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초의 BMW 전기차. 아우, 예뻐. 제 차 i7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 문 이렇게 쾅쾅 닫으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전동으로. 이런 정도는 해줘야죠. 인테리어에 보면 메리노 울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멋지기도 합니다. 하이테크가 똘똘 뭉쳐져 있는 장난감 같은 자동차, 그게 바로 이 차의 포지션이에요.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 차가 바로 그런 게 돼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 전용 모델이 나오면서 점점 차의 급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는데 BMW는 이 전기차로도 만들고 가솔린차로도 만들면서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